과자 먹으러 오라는 이슬이의 말에 엄청나게 기뻐하는 진구. 가방만 두고 빨리 이슬이에게 가려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학교에서 오면 잡초 뽑으라고 했던 게 생각나죠. 진구는 엄마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살금살금 들어오는데 방까지 다 와서 몰래 나가려는 순간 숨어있던 엄마에게 들킵니다. 그리고는 폭풍 잔소리를 하더니 숙제 다 끝내기 전엔 못 나간다고 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촐싹맞게 웃는데요. 그건 엄마가 아니라 사실 엄마의 인간 가죽을 뒤집어 쓴 도라에몽이었죠. 진구는 도라에몽에게 화를 내고 그 때문에 엄마에게 걸려서 꼼짝없이 마당 잡초를 뽑아야 하는데 진구는 이슬인에 꼭 가야 한다며 도라에몽 앞에서 울죠. 도라에몽은 어쩔 수 없이 또 아이템을 꺼내줍니다. 어디로든 문으로 이슬이 방을 몰래 연결해서 이 사진기로 이슬이를 찍으면 이렇게 사진기에서 입을 수 있는 이슬이 가죽이 나오는데요. 이걸 입으면 얼굴뿐 아니라 체형까지 완벽하게 변해서 연기만 잘한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인 척 할 수 있죠. 이 아이템의 무서운 점은 완벽하게 타인으로 변신해서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비시리가 진구에 가죽을 주어서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니죠. 비시리가 온 동네에 민폐를 끼치고 다닌 덕분에 진짜 진구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서 집단 폭행까지 당하게 되는데요. 착용하기 전 축 처져 있는 모습만으로도 소름 끼치는 아이템이네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아침, 진구는 무슨 선물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진구는 지루해 하는데요. 도라에몽은 그런 진구를 위해 밖으로 나가자고 하죠. 시간 때울 겸 이슬인의 집에 놀러 가지만 이슬이가 잠시 외출해서 방에서 기다리게 되죠. 진은 맨날 시간 낭비하면서 이럴 땐 또 참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진구를 위해서 도라에몽이 아이템을 꺼내주는데요. 이건 시간을 건너뛰는 도구라고 하는데요. 30분 정도 시간을 워프시키자 이슬이가 갑자기 나타나죠. 그렇게 이슬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진구는 멋대로 도구를 사용하는데요. 그 순간 집 앞에 도착한 진구와 도라에몽. 하지만 도라에몽은 착각하지 말라며 시간은 흘러갔고 단지 기억만 하지 못하는 거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 뒤로도 진구는 도구를 멋대로 사용하고 도라에몽은 워프한 시간은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TV를 다 본 후 선물이 궁금한 진구는 밤으로 시간을 또 워프시키고 선물이 책이라는 걸 알고는 실망하죠. 그러더니 내년 선물이 궁금하다며 1년 후로 워프하고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계속해서 1년 후로 가다가 결국엔 아예 먼 미래로 시간을 워프시켜버리는데요. 드디어 마음에 드는 선물을 받은 진구. 하지만 그건 진구 아들을 위한 선물이었고 진구는 뒤늦게 어른이 되어버린 걸 깨닫게 되죠. 돌아가려고 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도라에몽의 말이 떠오르고 타임머신을 타고 되돌아가려고 하지만 이곳의 진구는 사라지고 과거의 진구는 두 명이 된다는 모순을 깨닫게 되죠. 어른이 된 진구는 이대로 살기 싫다고 하지만 도와줄 도라에몽도 없는 지금 과연 진구는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내일 모레 있을 운동회 때문에 체력 단련 중인 아이들. 하지만 진구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죠. 아이들에게 잔뜩 무시를 당하고 집에 와서 들어눕습니다. 그런 진구가 불쌍해서 도라에몽은 계획을 하나 세우는데요. 아이들에게 내일 아침 학교 앞으로 와달라고 하죠. 다음날 아침, 도라에몽은 진구에게 인간 조종기를 착용시키고 학교에도 새로운 도구를 설치하는데 이걸 설치하고 진구가 학교에 오면 학교를 헬스하우스로 만들어서 훈련시키려는 건데요. 진구는 인간 조종기에 의해서 학교로 달려오지만 중간에 장애물을 피하지 못해서 학교에 오지 못하죠.
그 무렵 학교 앞에서 보기로 했던 아이들은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데 안 된다면서 급하게 말리는 도라에몽. 그 순간 도구가 작동하면서 학교가 변하게 되죠. 교문이 자동으로 닫히더니 몸이 땅속으로 푹푹 빠지기 시작합니다. 겨우 학교에 들어왔더니 실내화들이 공격하고 복도에선 어마어마하게 큰 공이 아이들을 깔아뭉개려고 하죠. 이걸 멈추기 위해 옥상에 있는 도구를 끌어가는 도라에몽. 하지만 계단이 미끄럼틀로 변해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죠. 결국 아이들은 각자 다른 루트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퉁퉁이가 가는 길엔 그나마 수영장이라서 좀 낫지만 비실이가 간 곳은 목숨에 지장이 갈 만큼 위험해 보입니다. 도라에몽은 암벽 등반에, 이슬이는 뜬금없이 피아노 건반 누르는 리듬 게임을 하는데 과연 아이들은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도구를 멈출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이슬이의 생일 선물로 꽃병을 만들었다는 친구. 도라에몽은 그 꽃병을 보고 표정관리가 안되고 나름대로 열심히 만든 친구는 좌절하는데요. 선물을 받고 난감해하는 이슬이를 상상하죠. 그러면서 이슬이를 관찰하면서 뭘 필요로 하는지 알고 싶다고 하고 도라에몽은 스파이 위성으로 이슬이를 관찰하자고 하죠. 스파이 위성으로 이슬이 방을 관찰하는데 너무 바빠서 오늘만이라도 자신이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슬이. 친구는 이걸 보고 이슬이를 두 사람으로 만드는 건 안 되냐고 묻는데요. 쿨하게 된다면서 주섬주섬 주머니를 뒤지는 도라에몽. 이 인형의 코를 누르면 모습은 물론 성격까지 똑같이 복제된다는데요. 친구가 코를 누르자 친구와 똑같은 인형이 만들어지죠. 코를 한 번 더 누르면 원래 인형으로 돌아오고요. 바로 이슬이에게 인형을 빌려주러 간 친구와 도라에몽. 그리고 또 한 명의 이슬이가 만들어지죠. 이슬이 로봇은 이슬이의 부탁으로 심부름을 가는데 그만 머리가 전봇대에 부딪히고 문제가 생겼는지 성격이 바뀌어버리죠. 걔랑 1대1로 싸워서 기선제압은 기본에 위풍당당하게 팔자걸음으로 걸어가는데요. 심부름 다 하고 이슬이를 도와서 생일 케이크를 만드는데 생일이라는 기분을 느껴보고 싶다며 혼잣말하는 이슬이 로봇. 그러면서 이제부턴 진짜 이슬이가 돼서 주인공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1시간 후 생일 파티를 하러 이슬이 집에 방문한 친구들. 친구는 복사 로봇은 어디 있냐고 조용히 물어보고 이슬이는 깜빡하고 잊은 게 있어서 심부름 보냈다고 하는데요. 사실 얘가 이슬이의 모습을 한 복사 로봇이었고 진짜 이슬이는 이렇게 묶여서 감금당한 상태죠. 선물을 주는 와중에도 아이들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슬이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인간을 공격하고 묶고 감금까지 한 소름끼치는 도구였습니다. 체육시간에 할 마라톤 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은 친구. 도라에몽은 무기력한 친구를 위해서 도구를 하나 꺼내주는데요. 퓨즈는 전기를 많이 쓰면 끊어지는 도구라고 설명하면서 이걸 가지고 있을 때 싫은 일이 생기면 전기가 끊어지듯 느낄 수 없게 된다고 하죠. 학교에서 마라톤이 시작되고 친구는 열심히 뛰어보려고 하지만 선생님한테 자꾸 꾸중만 듣고 그 순간 뚝 소리를 내며 싫은 일 퓨즈가 작동하는데 동공이 풀리고 그 자세 그대로 굳어버리죠. 장난치는 줄 알며 다가오던 선생님도 가까이서 보고 온 이상함을 느끼는데요. 진구는 그대로 픽 하고 쓰러집니다. 다급하게 진구를 업고 양호실로 데려가 보지만 양호 선생님은 이미 죽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도구의 효과가 사라지며 다시 살아나는데요. 진구는 너무 좋은 도구라며 몇 개 더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잔소리 들을 때도 써서 엄마는 진구가 죽은 줄 알고 기겁을 하죠. 하지만 어쩐지 눈은 웃고 있네요. 그 뒤로도 진구는 장난처럼 계속 쓰고 다니고 사람들은 멘붕에 빠집니다. 이 도구를 써서 죽는 건 아니겠지만 기절한 사이 정말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가족이나 친구가 짧은 순간이지만 정신적 충격을 받는 걸 생각하면 친구 생각처럼 썩 그렇게 유용한 도구는 아닌 것 같네요. 친구는 접시에 놓여있는 크림빵 한 개 때문에 고민인데요. 먹어버리면 없어지고 안 먹으면 맛을 못 본다면서 먹어도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도라에몽은 주머니를 뒤져보는데요. 이걸 뿌리면 뭐든지 두 배로 늘어난다고 하죠. 하지만 역시 위험하다면서 도로 주머니에 넣는데요. 친구는 빵이 왜 위험하냐면서 달라고 하고 대신 도라에몽은 늘어난 빵을 절대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고 당부하죠. 크림빵에 베로베로를 한 방울 떨어뜨리고 5분이 지나자 두 개로 늘어납니다. 친구는 늘어난 빵을 하나씩 먹자는 도라에몽을 말리는데요. 5분만 더 지나면 빵이 4개로 늘어날 거라면서 그때 먹자고 하죠. 5분 후, 이번에야말로 빵을 먹으려고 하지만 8개가 된 후 먹자는 친구. 도라에몽은 난 모르겠다며 친구를 두고 나갑니다. 친구는 혼자서 크림빵을 먹지만 그 사이에도 두 배로 증식하는 빵. 결국 배가 불러서 다 못 먹고 엄마에게 가져다 주는데요. 엄마도 다 먹지 못하고 한 개를 남기게 되죠. 친구들을 불러서 빵을 대접하지만 역시 다 먹지 못하고 남기게 됩니다. 빵이 자꾸만 늘어나자 괜찮겠지 하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데요. 외출에서 돌아온 도라에몽은 빵은 다 먹었냐고 묻고 친구는 다 먹었다고 거짓말을 하죠. 도라에몽은 다행이라면서 만약 다 안 먹었으면 1시간 후엔 한 개의 빵이 4,096개, 2시간 후엔 1,677만 7,260개, 또 15분 후엔 1억 개가 되고 하루 만에 지구가 크림빵으로 가득 차서 지구는 결국 크림빵 때문에 멸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친구는 그제야 빵을 먹지 않고 버렸다고 실토하고 급히 방으로 가보지만 이미 빵이 가득 찼죠. 과연 도라에몽은 지구를 크림빵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집에서 놀면서 TV를 보던 친구는 아빠에게 공부 좀 하라는 잔소리를 듣는데요.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지만 집중이 안 되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바람 쐬다가 엄마한테 또 잔소리 듣는 친구. 그리고 도라에몽까지 다리 떨지 말라면서 잔소리를 하죠. 친구는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화내면서 아무도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게 하는 도구를 달라고 합니다. 도라에몽은 도구를 꺼내주려다가 다시 넣어버리고는 이런 도구는 안 쓰는 게 좋다고 말하죠. 하지만 친구가 조르자 어쩔 수 없이 도구를 꺼내주는데요. 이걸 쓰면 길가의 돌멩이 하나처럼 인식돼서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죠. 친구가 모자를 쓰자마자 도라에몽은 친구를 의식하지 못하고 나가버립니다. 심지어 친구가 잡고 흔들어도 왜 몸이 멋대로 흔들리지? 하며 놀라죠. 친구는 아빠에게 놀러 나간다고 당당히 말하지만 아빠는 인지하지 못하고 엄마도 간지럼태워 보지만 역시 친구가 한 짓임을 모르죠. 또 변태처럼 이슬이 공부하는 걸 코앞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야구하러 가는 퉁퉁이랑 비실이도 넘어뜨리는 친구. 친구는 야구장에 같이 있다가 비실이가 던진 공에 맞기도 하고 비실이에게 밟히기까지 하지만 비실이는 왜 여기 돌이 있냐며 투덜댑니다. 강아지도 그냥 돌인 줄 알고 오줌 싸고요. 집 앞에 와서도 물벼락을 맞게 되죠. 친구는 도라에몽을 만나서 반가워하면서 이걸 벗겨달라고 하지만 역시나 친구를 인식하지 못해서 그냥 부딪혀버리고 마는데요. 저대로 평생을 혼자서 살아야 한다면 소름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겠네요. 친구는 이 모자를 벗고 다시 원래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컵라면이 있길 기다리는데 빨리 나오라는 소리에 놀라는 친구. 퉁퉁이가 부른다는 소리에 학교 뒷산까지 급하게 가보지만 겨우 나무에 오른 걸 자랑하려고 부른 거였네요. 그리고 친구가 웬일로 겁도 없이 바른말을 합니다.
퉁퉁이는 화가 나서 올라가 보라고 하지만 진구는 라면 핑계로 도망치는데요. 도라에몽에게 달려가서 징징대면서 도와달라고 하고 그 정도는 쉽다면서 도구를 꺼내주는 도라에몽. 부메랑은 던지면 되돌아오는 도구라고 설명하면서 시간을 설정해서 이 모형을 주머니에 넣어둔 뒤에 컨트롤러로 가고 싶은 곳을 찾아서 버튼을 누르면 세팅한 시간만큼 그 장소에 머무를 수 있는 도구죠. 그러면서 순간의 스릴을 느끼기 위한 도구라고 설명하는데요. 잠깐 다녀오는 거니까 안전하다면서 나무 꼭대기를 목적지로 잡고 설정은 30초로 합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자 방에서 사라지고 나무 꼭대기로 이동하게 되죠. 하지만 손이 저려서 오래 매달리지 못하고 떨어지고 마는데 지면에 닿기 직전에 아슬아슬하게 방으로 돌아왔네요. 진구는 재미가 들려서 초고층 빌딩에 20초간 다녀온다고 하고 빌딩 위에 있다가 겁도 없이 20초쯤 됐겠다면서 뛰어내립니다. 그 뒤로 사자가 있는 곳에도 가보지만 실수로 그대로 20초로 맞춰져 있어서 사자에게 죽을 뻔하기도 하죠. 그리곤 겁도 없이 여기저기 계속 돌아다니는데요. 도라에몽은 안전하다고 했지만 나무에서 떨어질 때도 또 건물 옥상에서 떨어질 때도 5초만 늦었으면 진구는 즉사했을 텐데요. 도라에몽이 진구를 제거하려고 안전하다고 거짓말한 건 아닐까요? 다 같이 모여서 맛있게 식사를 하는 진군의 가족. 진군은 거의 먹지 않았지만 배부르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아빠랑 엄마가 걱정하셨다는 도라에몽의 말에 그치만 안 먹고 싶은 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는 인성 터진 진구. 아까 잔뜩 간식을 먹어서 밥맛이 없었던 거죠. 도라에몽은 어쨌든 엄마랑 아빠가 걱정하시니까 진구가 저녁밥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 도구는 지나가는 모든 걸 끌어들여 다 삼켜버려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블랙홀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 도구를 열어서 안에 있는 작은 블랙홀을 집으며 조금만 써도 효과가 엄청나다며 진구에게 먹이는데요. 블랙홀을 먹자마자 배고프다며 엄마에게 밥을 달라고 하죠. 그리고 친구들에게 밥을 6그릇이나 먹었다고 자랑하는 진구. 퉁퉁이는 겨우 그 정도냐고 비웃으면서 본인은 10그릇 먹는다고 하죠. 그러자 진구는 자신은 20그릇 먹는다고 도발하는데 심지어 먹기 대회를 열기로 하죠. 진구는 대회에서 이기기 위해 집에 와서 이렇게 큰 블랙홀을 먹는데요. 그 후 산처럼 쌓인 만두도 다 먹고 과자도 다 먹고 단팥빵까지 클리어하고 대회에서 간단히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곤했는지 집에 와서 낮잠을 자는데 진구 몸속에 있는 블랙홀 때문인지 물건들이 입으로 빨려 들어가죠. 의자부터 책, 가구도 한 입에 삼켜버리고 심지어 진구 방에 놀러온 이슬이까지 진구한테 먹힐 위기에 처하는데 모든 걸 삼켜버리는 블랙홀이 뱃속에 있는 진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삼켜야 멈출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하나 남은 수박을 두고 서로 먹겠다고 싸우는 진구와 도라에몽. 진구는 수박을 먼저 집어먹으려는 도라에몽을 쫓다가 주스를 발로 차서 엎질러버리고 마는데요. 어떡하냐며 도와달라고 하지만 도라에몽은 모른 채 합니다. 진구가 이건 너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말하자 도구를 꺼내는데 이건 뭐든지 원하는 색깔로 바꿀 수 있는 도구라고 설명하는 도라에몽. 팔레트에서 색깔을 만들고 칠하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도구죠. 진구는 신기해하다가 바로 장난칠 생각을 하는데요. 도라에몽을 붓질 몇 번으로 새까맣게 만들어버리죠. 밖으로 나가서 고양이를 호랑이 무늬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마을 물건들을 온통 빨간색으로 물들여버리기도 하는데요. 퉁퉁이랑 비실이를 살구색으로 칠해버려서 마치 옷을 안 입은 것처럼 하기도 하죠. 그리곤 이슬이랑 뒷산에 놀러나가서 온통 초록색의 나무를 처음 보는 이상한 색깔로 바꿔놓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장난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는데
뒷산 전체를 붓질 몇 번으로 노란색으로 바꿔버리더니 하늘도 새빨간색으로 바꿔버리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퉁퉁이와 비실이가 진구를 쫓아오자 진구가 당황해서 검은색 물감을 허공에 휘두르니까 벌어지고 마는데요. 진구의 붓질 몇 번에 아이들이 검게 변한 건 물론이고 온 마을이 검은색으로 뒤덮이기 시작하죠. 마을 여기저기선 비명소리가 터져나오고 있고요. 다른 색으로 칠해보려고 하지만 검은색이 너무 많아서 불가능한데요. 그 사이 진구도 검은색에 침식당하고 마을뿐 아니라 전 세계가 검게 물들어가는데 결국엔 모든 게 암흑 속에 파묻혀버리게 됐죠. 진구의 붓질 때문에 어둠 속에 갇힌 세계는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눈 쌓인 겨울, 퉁퉁이랑 비실이가 스키 타러 가자고 왔는데요. 진구는 스키 탈 줄 모르니까 필요 없다며 조롱하면서 가버리죠. 진구는 애써 괜찮은 척하지만 도라에몽이 억울하지 않냐며 화를 내자 너무 속상하다며 도라에몽에게 스키를 잘 타고 싶다고 하죠. 도라에몽은 스키를 신고 서 있는 건 할 수 있지? 라며 도구를 꺼내주는데요. 이 기계를 책상에 올리고 다이얼을 온으로 돌리자 책상이 혼자서 움직이게 되죠. 이 기계는 자전하는 지구의 영향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서 마치 기계에 접촉해 있는 대상을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데요. 이걸 사용하면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스키를 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죠. 진구는 기계를 바지 주머니에 넣은 후 당당하게 스키를 타러 왔는데 언덕 위로 미끄러져 올라가는 기행을 펼치기도 하죠. 다 놀고 나서 집에 가는 진구는 몸이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걸 느끼는데요. 다이얼을 빼려고 하지만 그만 분리돼서 손잡이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진구는 지구의 자전의 영향에서 벗어나 서쪽으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도라에몽이 눈치채고 진구에게 달려왔지만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서 도라에몽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지구의 자전 속도는 시속 1670km로 음속보다도 빠른데요. 이 속도로 가다가 어딘가에 부딪히면 진구는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이 죽겠네요. 웬일로 그나마 도움이 되는 다큐멘터리 채널을 보고 있는 진구와 도라에몽. 멸종 위기 동물에 대한 내용으로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도라에몽은 멸종 위기종을 위해 미래에서 만들어진 도구라며 꺼내는데 어떻게 쓰는 거냐는 진구의 질문에 산속을 걸어가다가 멸종 위기 동물이 보이면 뿌려주기만 하면 그 동물 몸에 국제보호가스가 스며들어서 안전하다고 하죠. 진구는 순수한 마음으로 동물을 보호하겠다며 나가는데요. 밥 안 준다면서 학대받던 강아지한테 뿌려서 다시 주인의 사랑을 받게 하는데 성공하고 버림받은 새끼 고양이들에게 뿌려서 주인이 다시 데려가게끔 만들기도 하죠. 그렇게 좋은 일 하고 다니다가 퉁퉁이랑 비실이에게 괴롭힘 당하고 선생님한테 숙제 안 하고 돌아다닌다고 혼나고 엄마한테도 시험 성적 때문에 혼나자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국제동물 보호 스프레이를 뿌리는 거죠. 바로 효과가 나타나면서 엄마가 상냥해지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데요. 퉁퉁이랑 비실이는 넘어진 친구에게 어디 다친 곳은 없냐며 걱정하고 이슬인에 놀러간 친구는 이슬이에게 배고프다고 하는데 이슬이는 엄마에게 친구가 굶어서 멸종하면 안 된다며 먹이를 달라고 하죠. 진구는 온 동네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좋은 기분을 만끽하지만 언론사에선 점점 노골적으로 부담스럽게 접근하기 시작하고 과학자들은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진구를 생포하려고 하죠. 도라에몽이 열심히 보호해주지만 결국 잡혀버리고 마는 진구. 그리고 촬영으로 모습을 남겨야 한다고 억지로 옷을 벗기고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이런저런 인체실험을 하죠. 원숭이 다루듯 지능 검사를 해서 맞추면 바나나를 주기도 합니다. 진구는 쓸쓸하게 우리에 갇혀서 홀로 밤을 보내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왜인지 자기 방으로 돌아와 있게 되죠. 하지만 투명한 벽 바깥쪽으로 자신을 구경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창문으로 나가보려고 하지만 벽 때문에 나갈 수도 없는 진구. 진구는 동물원에 갇혀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는데요. 엄마인 줄 알았던 것도 엄마의 모습을 한 인형이었고,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지만 멋지다면서 진구를 구경만 하는 아이들. 진구의 기분은 어쨌든 사람들은 즐겁게 진구를 보며 웃고 있죠. 진구는 당황해서 이불 속으로 숨지만 관객들은 나오라면서 화를 냅니다. 이 도구는 동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잡아들이는 현실을 풍자하는 에피소드 같은데요. 과연 진구는 평생 갇혀서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수영장 가자고 부르는 비실이의 말을 무시하고 갈 길 가는 진구. 그 뒤로 만나는 애마다 진구가 수영을 못하는 거 알면서 수영장 가자고 하는데요. 애써 괜찮은 척 하며 아이들을 무시했지만 진구는 집에 오자마자 울죠. 도라에몽은 그렇게 우울해하는 진구에게 갑자기 웬 가루를 묻히는데요. 가루가 다 묻자 갑자기 몸이 바닥으로 빠지기 시작하고 마치 물속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거리는 진구. 도라에몽은 튜브를 던져주며 이 도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루를 바르면 방에 있던 땅 위에 있던 주위를 물처럼 만들지만 대신 물에서보다 몸이 잘 떠서 진구 같은 맥주병도 수영을 할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도라에몽의 스파르타식 훈련을 받는 진구. 진구는 잔소리하는 도라에몽을 피해서 방바닥 밑으로 도망가고 1층 바닥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죠. 그때 도라에몽은 진구가 땅속으로 빠져버린 줄 알고 걱정하며 웁니다. 하지만 큰 소리가 나서 창 밖을 보고 진구를 발견하는데요.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급하게 진구를 따라가죠. 그리고 또다시 땅속으로 들어가 버린 진구. 몸이 가벼워진 진구는 편하게 수영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요. 이슬이 목욕탕으로도 갔다가 아이들이 야구하는 공터에 가기도 하죠. 그러는 동안에도 도라에몽은 진구가 걱정돼서 계속 찾아다닙니다. 도라에몽이 걱정하는 이유는 진구가 힘이 떨어져서 수영을 못하면 땅속으로 깊이 빠져버려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체력이 모자란지 점점 힘들어하는 진구는 도라에몽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외치지만 결국은 땅속으로 빠져버리죠. 진구는 죽지 않고 무사히 땅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직접 만든 초콜릿이라며 아이들 앞에서 자랑하는 비실이. 진구는 최고급 재료를 써서 만들었다며 자랑하는 비실이가 부러운데요. 이슬이에게 직접 만든 초콜릿을 주고 싶다며 도라에몽에게 매달리죠. 도라에몽은 직접 만들라고 하지만 내가 가능하겠냐며 시무룩한 노답 진구. 도라에몽은 어쩔 수 없이 도구를 꺼내주는데요. 이걸 쓰면 모양도 좋고 맛도 좋은 초콜릿을 간단히 만들 수 있다는데요. 무엇이든지 물건을 넣고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초콜릿이 완성되는 거죠. 너 같은 애도 이걸 쓰면 쉽게 만들 수 있다면서 도라에몽은 볼일 보러 나가고, 진구는 이슬이가 좋아할 만한 모양들을 찾아서 초콜릿을 만드는데 사용법이 간단한 도구라서 좀 모자란 진구도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브로치도 몰래 가져와서 기계에 넣는데 그때 갑자기 브로치를 찾는 엄마. 진구는 당황해서 기계에 손을 넣어 브로치를 빼려고 하다가 그만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게 되죠. 그리고 눈을 떴는데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엄마. 진구는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초콜릿이 되어버렸는데요. 진구를 닮은 초콜릿이라며 엄마가 먹어버리려고 하죠. 때마침 벨이 눌려서 산 채로 잡아먹히는 건 면했는데요. 초콜릿이 된 상태에서 어딘가 부러지거나 날씨가 더워서 그대로 녹아버린다면 진구도 그대로 사라지겠네요. 너무 추워서 공도 못 받고 벌벌 떠는 진구. 이렇게 추운데 왜 밖에서 노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도라에몽한테 추위에 강해지는 도구를 달라고 하죠. 도라에몽은 마침 그걸 시험해볼 기회라면서 도구를 꺼내는데
이건 미래의 변신 크림으로 얼굴에 바르게 되면 늑대인간, 설녀, 드라큘라로 변할 수 있는 도구라는데요. 이 중에서 설녀 크림을 바르면 추위를 느끼지 못할 거라고 하는 도라에몽. 진구가 설녀 크림을 바르자 머리색도 바뀌면서 몸에서 가벼운 냉기를 띠게 되고, 엄마가 가져온 간식 먹으려고 하자 간식이 얼어붙게 되죠. 그리고 냉기 그 자체가 된 진구는 추위를 잊고 신나게 놉니다. 이슬이가 뜨거워서 못 먹겠다던 군 고구마도 식혀주고, 공원의 분수도 얼려서 예쁜 조각상처럼 만들기도 하죠. 그러다가 진구는 아이들을 불러서 뒷산을 스키장으로 만들어 놀자고 하는데요. 아이들과 산속으로 간 진구는 냉기를 뿜어보지만 설류의 기운이 약한지 눈은 금방 녹아버리고 말죠. 진구는 크림을 듬뿍 바르면 더 강해질 수 있다며 마구 바르는데요. 순식간에 회색 머리가 길게 자란 진구, 그리고 갑자기 들이닥친 냉기에 이슬이는 추워졌다고 합니다. 진구는 변신한 모습으로 본격적으로 냉기를 뿜어내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온 주변에 눈보라가 덮치는데요. 아이들은 이만하면 됐으니까 그만하라고 하지만 진구는 힘을 제어하지 못해서 상황은 더 심각해져 갑니다. 도라에몽이 복구 크림을 꺼내서 진구에게 전해주러 다가가지만, 진구야 라는 말을 끝으로 얼어붙어 버리죠. 그리고 뒤이어 퉁퉁이와 비실이도 산채로 얼어버렸는데요. 이대로 있으면 이슬이마저 얼어버릴 거라며 도망가는 진구. 이슬이는 눈 속을 파헤쳐서 도라에몽이 떨어뜨린 복구 크림을 찾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 복구 크림을 진구에게 전해줘서 진구가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나흘 동안 매일 여행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오는 진군의 가족. 집으로 돌아온 엄마 아빠는 매일같이 돌아다녀서 녹초가 됐다면서 이상하게 자꾸 나가게 된다면서 의아해하죠. 그때 진구는 이제 좀 쉬려고 하는 부모님한테 내일은 영화 보러 가자고 하는데요. 이제 더 이상은 못 간다며 질색하는 부모님한테 전부터 정해져 있던 거라고 말하는 진구. 진구가 그렇게 말한 건 이 도구 때문인데요. 무슨 일이든 이 일기장에 적어놓기만 하면 그 어떤 일이라도 이루어지는 도구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안 되겠지? 하면서 하늘에서 비가 아니라 사탕이 내린다고 적는 진구. 하지만 밖에선 거짓말처럼 정말로 사탕이 비처럼 내리고 있죠. 진구는 일어날 수 없는 일에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다면서 도라에몽을 찾는데요. 비행기의 문이 부서지면서 사탕이 쏟아졌다는 뉴스를 보게 되죠. 그리고 불가능이 없는 이 일기장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데요. 진구는 하늘에서 사탕이 내린 건 이 일기장 때문이라고 비실이에게 자랑하고, 비실이는 일기장을 뺏어서 이것저것 마음대로 쓰는데, 노진구는 통통이한테 맞고 이슬이에게 목이 졸린 뒤에 사자한테 잡아먹힌다고 적었습니다. 비실이는 설마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날 리가 없다고 하지만 그 뒤로 정말 퉁퉁이한테 맞고 벌레 때문에 놀란 이슬이에게 목이 졸리게 되죠. 그리고 사자가 동물원에서 도망쳤다는 뉴스가 나오는데요. 도라에몽에게 달려가서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하지만 한번 적은 건 무조건 일어나기 때문에 잡아먹히는 건 피할 수 없다고 하는 도라에몽. 진구는 사자한테 잡아먹히지 않고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여기저기서 까이고 도라에몽한테 하소연하는 진구.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만 화풀이하는 것 같다며 우울해하는데요. 도라에몽은 무기력한 진구를 보며 할 수 없이 도구를 꺼내는데, 이 도구는 화가 난 사람 입에 가져다 대고 워워 하고 소리를 내면 아무리 화가 난 사람이라도 진정하게 만드는 도구인데요. 진구는 워워봉만 믿고 밖으로 나갔다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퉁퉁이를 만나고, 뜬금없이 진구에게 시비 걸면서 때리려고 하는 퉁퉁이. 하지만 진구가 퉁퉁이 입에 도구를 대고 워워 하자 퉁퉁이는 화가 풀리죠. 그 뒤로 진구는 퉁퉁이 뒤를 따라다니면서 퉁퉁이가 화를 낼 때마다 도구를 사용하는데,
아이들 만화책 뺏으려고 할 때도, 비실이에게 시비를 걸 때에도 도구를 사용해서 비실이를 구해주죠. 그 후 비실이는 은혜도 모르고 이 도구를 빼앗는데요. 돌려달라고 화내는 진구에게 사용해서 이 도구를 완전히 가로채는데 성공합니다. 그 뒤로 퉁퉁이를 쫓아다니며 깐족거려서 일부러 화를 돋군 다음에 계속 도구를 사용하면서 퉁퉁이를 농락하죠. 그리고 진구에게 이 사실을 들은 도라에몽은 매우 놀랐는데요. 이건 마음속에 화를 눌러서 억지로 참게 만드는 도구라고 하는 도라에몽. 계속해서 화가 쌓이게 되면 결국에는 한 번에 폭발해버릴 거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정말 물리적인 폭발이라는 거죠. 진구와 도라에몽은 퉁퉁이를 찾아서 어떻게든 진정시키려고 하지만 깐족되는 비실이 때문에 결국은 정말로 폭발하고 마는데요. 결국 비실이는 겨우 목숨만 건지면서 에피소드는 끝나게 되는데요. 폭발 때문에 한쪽 눈도 없어져 버린 것 같네요. 야구 연습하러 가자고 하는 비실이와 퉁퉁이. 하지만 진구는 이렇게 더운 날 야구하면 뛰다가 쓰러질 거라면서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그때 도라에몽이 진구를 위해 도구를 하나 꺼내줍니다. 도구에 나와 있는 0724는 지금 날짜인 7월 24일이라고 하고 버튼을 눌러서 숫자를 바꾸면 그 날짜로 바뀐다고 하죠. 2월 3일로 바뀌면서 진구는 갑자기 서늘함을 느끼는데요. 즉시 두꺼운 겨울옷을 입고 밖으로 나간 진구는 2월에 무슨 야구를 하냐며 퉁퉁이와 비실이를 놀려주죠. 집으로 돌아온 진구는 이왕이면 12월 25일이 좋겠다며 날짜를 바꾸고 엄마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도 받아냅니다. 그 후 이슬이네 집에 놀러 갔는데 기운이 없어 보여서 무슨 일이냐고 묻는 진구. 이슬이는 오늘 수영장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겨울이 돼서 속상하다고 하죠. 진구는 잠깐만 있어보라면서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번엔 한여름인 8월 25일로 바꿔버리죠. 그 뒤로도 집에 놀러온 삼촌을 발견하고는 세뱃돈을 받고 싶어서 1월 1일로 바꿔버리는 등 도구를 마음대로 쓰기 시작합니다. 세뱃돈을 잔뜩 받은 진구는 또 도구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날짜가 멈추지 않고 어딘가 이상이 생긴 듯한 도구, 그리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엄청난 더위가 느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큰일 났다며 헐레벌떡 뛰어오는 도라에몽, 그리고 진구가 도구를 함부로 써서 벌어진 일인 걸 알고 설명해 주는데 이 도구는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를 마음대로 돌려서 계절을 바꾼다고 하죠. 이 도구를 맘대로 쓰는 건 돌고 있는 팽이에 회전축을 건드는 것과 같다면서 축을 건드리면 팽이가 멈추는 것처럼 지구도 멈춘다고 하죠. 자전이 멈춘 지구는 공전 주기에도 이상이 생겨서 지구는 태양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서 멸망할 거라고 하는데요. 밖을 보니 정말로 태양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선 이미 지구 최후의 날이라며 세계 멸망 방송이 나오고 있고요. 도라에몽은 우리 가족이라도 먼저 살자며 우주 구명보트로 탈출하자고 하는데요. 이슬이를 두고 갈 수 없다면서 이슬이네 집으로 향하는 진구. 도라에몽과 가족이 진구를 애타게 부르지만 소용없습니다. 이슬이 집으로 왔지만 이슬이는 온데간데 없고 이슬이를 찾으려고 온 마을을 찾아서 헤매지만 호수는 물이 다 증발해서 말라버렸고 도시 건물들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죠. 태양은 코앞까지 와서 지구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진구는 이슬이 찾는 걸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족이 탄 우주 구명보트가 지구를 탈출하는 걸 눈앞에서 보게 되죠. 진구는 자신만 두고 가지 말라고 소리쳐 보지만 이미 늦었는데 진구는 도라에몽도 없이 이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퉁퉁이한테 옳은 소리 했다가 쳐맞은 진구. 옳은 말 하는 사람은 맞고 틀린 말 하는 사람은 큰 소리 친다며 우는데요. 도라에몽도 그건 말이 안 된다면서 도구를 꺼내주는데 이 씨앗 한 개를 땅에 심고 물을 주면 징그러운 모습으로 순식간에 자라나는데요.
이 로프는 정의감이 강해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을 보면 응징한다고 하죠. 도라에몽은 나쁜 녀석을 혼내주러 가자고 하고 로프는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밖에서 산책하는데 갑자기 나타나 친구를 깜짝 놀래키는 비시리. 그때 로프가 비시리의 뒤에서 나타나더니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죠. 그리고 진구를 괴롭히려던 퉁퉁이도 로프에 묶여버립니다. 진구는 만족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갑자기 비가 오게 돼서 이슬이네 집에서 비가 그칠 때까지만 신세지기로 하는데요. 그때 집에선 엄마가 급하게 빨래 걷다가 실수로 씨앗통을 발로 차고 마당에 쏟아진 씨앗들에서 로프들이 순식간에 자라나죠. 한편 아이들은 재밌게 놀고 있는데 이슬이가 피아노 학원 갈 시간이 되고 이슬이는 가기 싫어서 배가 아프다고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는데 이슬이를 향해서 뭔가가 빠른 속도로 접근하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이슬이를 묶어버립니다.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말이죠. 로프를 풀기 위해선 병 밑에 있는 빨간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요. 병을 찾으러 집으로 가는 중에 로프에 묶인 사람들을 보게 되죠. 화장실이 급해서 복도에서 뛰던 선생님도 로프에 묶일 정도로 아주 사소한 잘못만 해도 가차없이 응징하는 로프들, 결국 온 마을 사람들, 그리고 동물들까지 꽁꽁 묶여버리게 되고 그 와중에 지름길로 가려던 진구와 도라에몽도 로프한테 당했네요. 퉁퉁이는 힘으로 로프 몇 개를 끊어버리는 데 성공하지만 분열하면서 늘어나는 로프에겐 퉁퉁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겨우 집으로 돌아와서 씨앗통을 찾았지만 로프들 때문에 방법이 없는데요. 온 마을을 혼란에 빠뜨린 이 도구를 무사히 회수할 수 있을까요? 이 도구는 입게 되면 비가 멈추게 되는 아주 간단한 도구인데요. 이 도구의 원형인 테루테루 보즈에는 무서운 괴담이 있습니다. 테루는 날씨가 개다, 보즈는 스님 또는 대머리를 의미해서 일본에선 이걸 매달아 놓으면 비를 멈추게 한다고 전해지고 거꾸로 매달면 반대로 비가 내린다는 속설이 있는데요. 이 테루테루 보즈에 관련된 설화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농사가 망할 지경에 이르자 한 승려가 나타나서 주민 모두가 부처님께 공양하면 비가 멈출 거라고 했고 모든 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공양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비는 그치지 않고 화가 난 마을 사람들은 스님에게 흰 천을 씌운 뒤 밧줄에 목을 매달아 죽였습니다. 바로 테루테루 보즈와 같은 형태로 말이죠. 생긴 것과 다르게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테루테루 보즈는 이와 관련된 전래 동요도 있는데요. 테루테루 보즈야 테루 보즈야, 내일 날씨가 맑게 해다오. 만약 흐리고 우울하게 비가 온다면 그대의 목을 싹둑하고 자를 테다.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 도라에몽의 도구가 더 소름끼쳐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미래 백화점에서 온 광고지를 보고 있는 도라에몽. 뭐 보는 거냐는 친구의 질문에 광고지를 넘겨주는데요. 닮은 애완동물 먹이라는 도구를 판매하고 홍보하는 광고입니다. 이걸 먹으면 동물의 몸에 사람의 얼굴을 달게 되는 거죠. 가족이랑 똑같은 얼굴을 가진 반려동물을 만들고 싶어서 생긴 도구라는데 재밌겠다면서 흥미를 보이는 친구. 하지만 도라에몽은 하나도 재미없다며 광고지를 구겨버리는데요. 사람 얼굴을 한 계란이 기분 나쁘다면서 이런 건 필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도라에몽이 나간 뒤 몰래 도구를 주문하고 미래 백화점에서 금방 도착한 도구. 친구는 우리 집엔 키우는 동물이 없다면서 다른 애들 동물한테 해본다고 하죠. 그리고 이슬이한테 이걸 먹이면 주인이 누군지 알게 돼서 편해진다면서 먹이기를 권하는데요. 이슬이는 자신이 아끼는 새에게 먹이를 주고 이슬이의 얼굴을 가진 새로 변하게 되죠.
이슬이는 이건 PP가 아니라면서 제발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하는데요. 그만 우리가 넘어지면서 이슬이의 얼굴을 단 새는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때 물건값 받으러 온 직원 덕분에 진구가 물건을 주문한 걸 알게 된 도라에몽. 재빨리 진구를 찾아서 도구를 회수하고 잔소리를 하지만 진구는 잔소리는 나중에 하고 PP를 찾는 걸 도와달라고 합니다. 우선은 진정하고 이슬이의 새를 찾기 위해 수색을 하는데요. 도라에몽은 통에서 먹이가 떨어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여기저기 다니고 있죠. 그걸 온 마을에 있는 동물들이 먹게 되고 다들 도라에몽의 머리로 변하는데요. 까마귀는 물론이고 참새떼, 고양이와 강아지까지 다 변해버리게 됐죠. 뉴스에 나오기까지 하고요. 도라에몽은 이 뉴스를 보고 일이 커졌다면서 걱정하는데 진구는 겨우 얼굴 가지고 유난이라면서 핀잔을 줍니다. 이 말에 화가 난 도라에몽은 도구를 하나 더 주문해서 진구 손으로 이 먹이를 온 마을에 뿌리게 하는데요. 이번에는 온 마을의 동물들이 진구 머리로 변하게 되죠. 이건 도대체 왜 만들어졌는지 그 이유를 모를 도구인데요. 22세기 미래에선 반려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한낱 장난감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서 만들어진 도구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비시린의 집에 모여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 비시린은 유령은 사람이 죽은 뒤에 되는 거지만 산채로 유령이 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슬이도 들은 적이 있다며 원한이나 집념이 강하면 생령이 된다고 하죠. 그때 갑자기 비시리가 아이들 무섭게 하려고 장난을 치고 겁이 많은 진구는 혼자서 벌벌 떠는데요. 이슬이 앞에서 창피했던 진구는 복수할 수 있는 도구를 달라고 합니다. 도라에몽은 알았다면서 비실이랑 퉁퉁이를 놀래켜줄 도구를 꺼내주는데요. 이게 뭐냐고 묻는 진구에게 어쨌든 한번 불어보라고 합니다. 빨대를 불자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 버린 진구. 돌아가고 싶을 때는 다시 빨대를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하는데요. 진구는 굉장하다면서 비실이랑 퉁퉁이를 놀래킬 거라고 합니다. 그 후 비시리를 놀래키는데 성공하고 퉁퉁이도 괴롭히는데 성공합니다. 퉁퉁이는 유령의 정체가 진구인 걸 알고 잡으려고 하지만 실체가 없는 유령을 잡을 수는 없었죠. 퉁퉁이는 진구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영혼이 없이 빈 껍데기만 남은 진구의 몸을 발견하는데요. 진구가 입에 물고 있던 빨대가 뭔지 궁금해서 불어보게 되고 퉁퉁이도 유령이 됩니다. 그리고 진구를 찾아서 한껏 패주는 퉁퉁이. 진구는 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빨대를 퉁퉁이가 물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퉁퉁이 몸으로 들어가는데요. 퉁퉁이는 때리지 않을 테니 빨리 몸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퉁퉁이는 진구가 나오자마자 다시 괴롭히고 그 사이에 까마귀가 빨대를 물고 날아가 버리는데요. 까마귀는 날다가 빨대를 떨어뜨리고 빨대는 자동차 바퀴에 깔려서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죠. 진구와 퉁퉁이는 도라에몽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요. 유령 빨대는 한 개밖에 없던 물건이라고 하는 도라에몽. 영혼이 없어서 움직일 수 없는 몸은 시체나 다름없는 식물인간인데요. 원래 몸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퉁퉁이와 진구는 무사히 원래 몸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엄청나게 지저분한 진구의 방. 엄마는 진구에게 방 청소 다 했냐면서 지금 검사하러 갈 거라고 하는데요. 다급해진 진구는 도라에몽에게 어떻게든 해달라고 부탁하죠. 그러자 도라에몽은 웬 빨간 구슬을 사방에 던지고 이 구슬들이 물건에 닿자마자 물건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서 방은 깨끗해졌죠. 어떻게 한 거냐는 진구의 질문에 도구를 꺼내 보여주는 도라에몽. 이걸 맞은 물건들은 땅속으로 가라앉게 된다고 하고 이 땅속 잔망경으로 방바닥 밑을 보면 가라앉은 물건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치를 확인한 후 떴다 구슬을 던져주면 다시 원래대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재미있어 보였는지 가지고 나가서 놀겠다고 하는 진구.
친구는 불법 주차로 길을 막고 있는 자동차도 잠수시키고 나무에 걸린 모형 비행기를 내려주기도 하는 등 의외로 잘 쓰고 있는데요. 비시리의 프라모델로 땅속으로 보내버리고 이슬이에게 짓궂은 장난도 치게 되죠. 도라에몽이 그런 식으로 쓰지 말라고 하면서 돌려달라고 하자 도라에몽도 땅속으로 보내버립니다. 그 뒤로 도구를 이용해 뚱뚱이한테도 깐죽거리다가 결국은 잠수구슬을 뺏겨버리고 마는데요. 뚱뚱이는 집에 다 와서 넘어지는 바람에 잠수구슬을 쏟게 되고 떴다 구슬과 함께 뚱뚱이네 집도 통째로 가라앉아 버리죠. 집 안에선 퉁퉁이 엄마가 산채로 생매장 당해버렸습니다. 떴다 구슬도 없고 도라에몽도 없는 상황에서 퉁퉁이는 엄마를 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부모님한테 혼나는 진구. 진구는 혼난 게 화가 나서 가출할 거라고 하고 말리려는 도라에몽을 쥐로 기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도라에몽의 은밀한 곳에 손을 넣어서 도구를 꺼내고 훔친 도구들을 가지고 집을 나가는데요.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도착하게 되죠. 친구는 가져온 도구들을 쓰려고 풀어보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는 도구는 없네요. 친구는 대나무 헬리콥터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손에서 놓치게 되고 집으로 돌아갈 방법이 사라져버립니다. 진구는 남은 도구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면서 도라에몽이 구하러 와주기만을 기다리는데요. 하루에 하나씩 조개를 쌓으며 날짜를 세면서 기다려보지만 이만큼 쌓일 때까지도 도라에몽은 오지 않고 그렇게 진구는 하루하루 견디며 도라에몽을 10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도라에몽이 찾아오게 되고 감격의 재회를 하죠. SOS 수신기가 이제야 작동한 덕분에 진구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 도라에몽. 도라에몽은 진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간 후 타임보자기를 사용해서 다시 어려지게 만듭니다. 10년 만에 부모님을 본 진구는 엄마를 안고 울면서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이 에피소드엔 상당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 어른이 된 진구와 함께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도라에몽은 섬의 위치를 알고 있으니 그 시간대에 원래 진구를 구하러 갈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가지 않은 거죠. 어른인 진구한테 SOS 수신기가 이제야 작동한 덕에 찾아올 수 있었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실제로 진구가 왜 이제 찾아왔냐는 질문에 도라에몽은 웃으며 대답을 회피합니다. 근데 도라에몽이야말로 왜 이제야 날 찾아온 거야? 둘째로 진구는 무인도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진 못했지만 10년간 혼자 살아남았으니 꽤 풍부한 지식과 경험들을 쌓은 어른이 됐을 텐데 어찌된 일인지 타임보자기로 어려진 후 어른의 기억도 가지고 있지만 정신이 자라지 않은 10살 아이처럼 이슬이 목욕탕 훔쳐보고 도라에몽의 도구들로 위험한 짓들을 하죠. 혹시 진구가 도라에몽이 일부러 구하러 오지 않았다는 걸 눈치채고 10년간의 무인도 생활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아이의 몸으로 모자른 척하며 일부러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체중계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보고 깜짝 놀라는 엄마. 다이어트가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해하는데요. 하지만 작심삼일도 아니고 3분 만에 엄마의 결심은 무너집니다. 그런 엄마를 위해서 도라에몽이 도구를 하나 꺼내는데요. 이 표지판에 단 음식이라고 적고 엄마가 있는 방에 꽂아두는 도라에몽. 엄마는 왜 때문인지 모르게 간식을 먹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 표지판은 전용 벤치로만 뽑을 수 있고요. 쓰기만 하면 뭐든지 금지시킬 수 있는 이 도구는 결국 진구 손에 들어가게 되고 맙니다. 숨쉬기 금지라고 쓰기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질 텐데 말이죠. 진구는 엄마가 혼내려고 달려오는 소리를 듣자 잔소리 금지라고 써서 엄마를 꼼짝 못하게 하고 도라에몽에게 팟빵 금지, 방으로 출입 금지도 시키고 모형 자동차 수집하는 비시리에겐 수집 금지 표지판을 써서 아이들이 다 가지고 가버리죠.
해가 저물 때까지 도구를 악용하는 진구한테 도라에몽은 이제 그만 돌려달라고 하는데요. 진구는 통행금지 표지판을 세워놓고 도망가지만 도라에몽이 뺀치로 간단하게 뽑아버리고 진구한테 넌 왜 맨날 말썽만 부리냐면서 잔소리하자 진구는 아예 뺀치도 쓸 수 없게 움직이지 못하게 해버린다고 합니다. 바로 움직임 그 자체를 금지해버린 거죠. 그 순간 진구와 도라에몽은 얼어붙은 것처럼 미동도 안 하게 되고 몇십 분째 그 모습 그대로 말도 못한 채 굳어있습니다. 심지어 날아가던 새도 도라에몽 머리에 붙은 뒤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이건 누군가가 도와주려고 도라에몽과 진구를 만지기만 해도 그 사람도 같이 굳는다는 걸 의미하죠. 해가 다 질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비가 오기 시작하고 진구는 그제서야 도구를 가지고 장난친 걸 후회합니다. 이곳이 도라에몽이 살던 미래였다면 누군가 다른 벤치로 빼주면 되겠지만 그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이곳에서 진구와 도라에몽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서 있어야 하는 걸까요? 찌는 듯이 더운 여름, 진구는 아이스크림 먹으며 집에 가는데요. 방에 들어와 보니 도라에몽이 납작해져 있습니다. 놀라서 던진 아이스크림이 몸을 뚫고 있는데 이상한 거 던지지 말라며 흐물거리면서 일어나는 도라에몽. 그리곤 너무 더워서 몸을 물처럼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도구를 사용해서 말이죠. 사람이 이걸 한 알 먹으면 액체, 두 알 먹으면 기체가 되고 한 시간 뒤엔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진구는 재미있겠다며 한 알 먹고 몸이 물처럼 됐다면서 신났는데요. 엄마의 부름에 신나게 계단을 뛰어내려가다가 자빠져서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죠. 도라에몽은 큰일 났다면서 달려가고 엄마는 이게 웬 물이냐면서 당장 치우라고 하죠. 쏟아진 물에 괴상하게 일그러진 진구의 얼굴이 보이네요. 도라에몽은 쏟아진 진구를 걸레를 이용해 최대한 많이 모아보지만 진구는 바닥과 걸레에 흡수된 만큼 몸을 잃어서 작아졌습니다. 그 후 엄마는 욕조 청소를 하려고 욕실에 왔는데 진구가 욕조에서 엄마를 놀래킵니다. 혹시라도 배수구를 통해 빨려나가면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진구의 몸은 남김없이 배출되어 버리는데 이번에도 도라에몽의 도움으로 죽다 살아난 진구. 진구는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려서 하나 더 먹고 기체가 되고 그대로 창문 밖으로 나가버리는데요. 도라에몽은 바람이 불어 흩어지면 원래대로 못 돌아간다며 돌아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도라에몽 말을 개무시하고 가버린 진구는 얼마 안 가서 바람 때문에 진짜로 흩어져서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죠. 또 제한 시간인 1시간이 지나서 원래 몸으로 돌아오면 추락사할 위험도 있는 이 도구는 여러 가지로 너무 위험성이 많은 물건인 것 같네요. 진구는 이슬이한테 집에 가서 만화책 보며 놀자고 하지만 비실이는 자기 집에 재미있는 게 더 많다며 이슬이를 데려가는데요. 이슬이가 놀러오고 싶은 집을 만들어달라며 우는 진구. 도라에몽은 이런 건 어떠냐면서 도구를 하나 꺼내줍니다. 전원을 연결하고 저 플레이트를 기계에 꽂아주기만 하면 플레이트에 내장된 컨셉에 따라 집이 바뀌게 되는 도구입니다. 진구는 이슬이를 초대하기 위해 플레이트를 고르는데 글씨를 잘 못 읽는 진구는 핑크색이 예뻐 보여서 선택하지만 이건 공포 컨셉의 플레이트였죠. 진구는 비실이네 집 가서 이슬이를 뺏어오는데 성공하고 이슬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 들어가는데 집안 유리는 깨져 있고 무서운 음악에 분위기는 음산하죠. 가만히 있던 꽃병이 떨어지면서 깨지자 무서워진 이슬이는 나가려고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인 모를 강압적인 힘에 공중으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누군가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이슬이. 가까스로 방에 도착했지만 방석이 스스로 움직이는 바람에 넘어지고 이슬이는 얼굴에 주스 세례를 받기도 하죠. 너무 싫다면서 집에 돌아가려고 하자 자동으로 열리며 나가는 문은 이쪽이라고 하는 귀신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그곳은 나가는 문이 아니라 낭떠러지였는데요. 다
다른 플레이트들은 괜찮지만 공포 컨셉의 플레이트만 보자면 어른들에게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12살 아이들이 경험하기에는 트라우마가 올 정도로 무서운 도구인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돈 자랑하는 비실이 때문에 빈정이 상한 아이들. 그때 빌 머니라는 외국인 친구가 전학 왔다며 반으로 들어오죠. 비실이는 빌 앞에서도 돈 자랑을 하며 너네 집엔 이런 모형 비행기 없지 않냐며 잘난 척 하는데요. 빌은 모형 비행기는 없고 개인 비행기는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에 타서도 비실이는 꿀리기 싫었는지 집에 연못이 있다고 하지만 빌의 집엔 호수가 있고 모든 부분에서 비실이보다 돈이 훨씬 많죠. 비실이는 배 아파서 도라에몽에게 돈을 꺼내는 도구를 달라고 하는데요.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까지 하는 비실이. 도라에몽은 그걸 쓰면 되겠다면서 도구를 꺼내주는데 여기에 원하는 금액을 적으면 뭐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실이는 이후의 설명은 듣지 않고 도구만 챙겨서 가버리는데 이건 나중에 들어올 돈을 미리 당겨서 쓰는 용도의 도구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비실이는 대형 리무진에 옷도 전부 황금으로 사 입고 학교에서 혼자 최고급 스테이크 먹고 있죠.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자 애들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지만 그것마저 실패하는 비실이. 결국 자기 이름을 딴 스카이타워를 건설하기까지 하는데 도라에몽은 그제야 비실이에게 도구에 대해 다 알려주죠. 마침 엄마에게 용돈을 받았지만 봉투는 텅텅 비어있는데요. 도라에몽이 타임TV로 비실이의 미래를 살펴보자고 합니다. 비실이는 할아버지가 돼서 거지 같은 차림으로 성냥을 팔고 있고 돈 많은 신사가 성냥을 다 사가며 큰 돈을 주지만 그 돈은 비실이 손에 들어오자마자 사라져버리죠. 그리곤 추위와 배고픔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불행한 노년을 맞게 됩니다. 돈에 관련된 도구는 위험한 것들이 많은 것 같네요. 과자 금지라고 써놓고 과자를 맛있게 드시는 엄마. 자기도 모르게 먹었다면서 과자에 중독된 것 같다고 하는데요. 중독을 없애는 도구는 없냐고 묻는 친구에게 그런 건 없지만 중독시키는 도구는 있다고 하는 도라에몽. 그런 걸 어디에 쓰냐는 진구한테 의외로 쓸 곳이 많다고 하면서 진구를 공부에 중독시켜야겠다고 하지만 강하게 거부하는 진구. 그 후 진구는 엄마에게 껌과 중독 알약을 주는데요. 껌을 씹는 중엔 과자를 못 먹으니 껌에 중독시키려는 목적이죠. 다 사용하고 나서 도구를 집어넣는데 밖에서 들리는 퉁퉁이 목소리. 퉁퉁이가 건네주는 건 다름 아닌 퉁퉁이 콘서트의 초대권입니다. 초대권을 받고 새파랗게 질린 진구와 도라에몽. 이 둘은 어차피 듣게 될 거 차라리 퉁퉁이 음악에 중독되자고 하는데 퉁퉁이 노래가 시작되면 알약을 먹어야 해서 잔뜩 쫄아 있습니다. 노래가 시작되고 괴로움 속에서 겨우 알약을 먹는데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중독 알약.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중독 알약을 먹고 퉁퉁이 노래를 즐기자고 하죠. 다 같이 알약을 먹고 나서 퉁퉁이 노래에 중독돼서 푹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앵콜 요청까지 받아서 해질 때까지 목 터져라 노래를 부르는 퉁퉁이. 5시간 동안 노래만 불러서 퉁퉁이는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아이들은 잔뜩 화가 나서 노래를 더 부르라고 합니다. 겁에 질린 퉁퉁이는 내일 다시 하겠다며 겨우 빠져나오는데요. 식사 시간에도 퉁퉁이 노래를 듣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는 진구와 도라에몽. 엄마는 옆에서 밥은 안 먹고 껌만 계속 씹고 있죠. 그날 밤 퉁퉁이는 노래를 계속 불러야 하는 악몽 때문에 잠에서 깨는데요. 이상한 불빛 때문에 뒤를 돌아보니 아이들이 퉁퉁이 노래 들으려고 몰래 문 따고 방까지 들어와서 퉁퉁이가 일어날 때까지 머리맡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중독된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인 것 같네요. 실뜨기 한 거 자랑하려고 뛰어가다가 컵 깨먹은 노진구. 화를 잘 내지 않는 아빠한테 엄청 혼이 납니다. 그리곤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진다면서 풀이 죽었는데요.
그때 웬 손이 진구의 머리를 쓰다듬는데 속상한 일이 있으면 털어놓으면 편해진다며 대화를 하자고 하는 여자. 진구가 컵을 깨서 아빠한테 혼났다고 말하니 여자는 진구 덕분에 새로운 컵을 살 수 있는 거라며 좋은 일이라고 하고 계속해서 듣기 좋은 궤변으로 위로하니까 기분이 좋아진 진구. 그 후 도라에몽이 들어와서 등에 버튼을 누르자 작아집니다. 이건 도라에몽이 진구를 위로하기 위해 꺼낸 위로 로봇이라는 도구죠. 기분이 좋아진 진구는 놀러가다가 엄마한테 숙제하고 가라고 붙잡히지만 로봇 때문인지 기고만장해져서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 후 엄마에게 넌 남들보다 두 배로 공부해야 한다고 팩트폭력으로 털리고 다시 우울해진 진구는 도라에몽에게 위로 로봇을 꺼내달라고 하는데 에디슨도 초등학교 졸업 못했다며 실컷 놀라고 하는 위로 로봇. 진구는 다시 기분이 좋아져서 엄마 말 무시하고 놀러나가 버리죠. 진구는 그 뒤로도 일이 안 풀릴 때마다 위로 로봇을 꺼내서 위로 로봇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힘을 얻는데요. 너무 로봇만 의지하는 진구한테 따끔한 말을 하러 도라에몽이 오지만 진구는 이 누나만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면서 상관 말라고 합니다. 그 후 진구는 로봇의 말만 듣다가 대학교도 다 떨어지고 이슬이랑 결혼하지 못하고 이별하게 됐을 때도 위로 로봇에게 매달리면서 자신의 마음을 달래는데요. 결국 나이 먹어서 집도 없이 길거리에서 실뜨기나 하는 신세가 됩니다. 다행히도 이건 도라에몽이 타임TV로 이 상황이 계속됐을 때의 미래를 보여준 거죠. 진구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위로 로봇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듣기 좋은 말만 해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위험한 도구인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